이곳을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윤석열 일가와 21년째 생사를 넘나드는 송사를 벌리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김건희 집이 마주 보이는 저기 빠지 보이는 곳에서 오늘 김건희 윤석열에게 한 말씀 하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예, 정대대 의장님, 예, 저 김건희 집을 보면서 안부 인사 좀 해주세요. 야, 명진아! 정재택 아저씨 여기 왔다. 너 뭐 아저씨가 뭐 내가 정재택 그 개새끼라고?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어떻게 개새끼냐? 그럼 너는 뭐냐, 이 년아? 나쁜 년아. 방송에 적석지 못한 영어는 사용을 금해주세요.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제재받아요. 예, 방송 영어는 사용해주세요. 김건희 여사를 꼭 붙여주시고, 김건희 여사 안 붙였다고 지금 MBC가 제재를 당하는 파이니까, 여사라고 좀 붙여주세요. 어떤 분위기, 여사들이 못 붙입니다. 예. 여사들이 못 붙이겠습니다. 예. 명진아! 네. 그럼 김건희 할 때 여사를 붙여야 되고, 예. 명진아 할 때 안 붙여도 되겠네요? 아, 뭐, 알아서 하시고, 아, 예. 지금 저 앞에, 예. 저희가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관저지 않아요. 그저께인가 윤석열은 출근도 안 했대. 전날 총선에서 지는 거 보고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대통령이 뻑하면 출근 안 하는 이런 대통령 보셨어요? 윤석열 유일하게 하나죠 뭐. 그러다 어디가 있어요? 아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없었어요?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후진 국가에는 있나요?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그런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교변이에요 이게? 윤석열은 전무후무한 양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양아치라고 그러고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양아치도 직장은 나갔잖아요. 안 나가면 잘리잖아. 직장이 맨날 지각하고 그러면 애고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네.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윤석열은 대통령은 그냥 동네 통반장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윤석열을 옆에서들 빨아내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그 국힘당 주변 사람들 책임지라 이겁니다. 반성하세요. 뭐 책임지라 해서 지지를 안 하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좀 했어요. 심판을 했는데 지금도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노인들이 계세요. 김건희를 구속시키라고 하니까 못마땅해서 그 얼굴도 이쁘고 심성도 착한 김건희를 왜 구속시키라 하냐 이런 표의 모습을 보이고 속으로 욕을 하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늙은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은이. 그러니까 저는 적합한 용어를 써주세요. 제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1949년생 한국 나이로 76살입니다. 76. 옛날 같으면 고려양 시키려고 할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75고 붙었죠? 73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늙은이라고 하는데 부러운 얘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늙은이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대응이라고 그러잖아. 저기 저 보이지 않아요? 저기 맞죠? 김건희 있는 집이. 아, 하얀 집. 예. 네. 근데 감이 어떠세요?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뭐 김건희 여사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니 뭐 하는데 또 하얀 실감이 안 나요. 그냥 그 제가 그 김건희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애미가 소개해가지고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면. 그 윤석열이는 우리가 그 대검찰청 앞에서 선박주 농성하면서 윤석열 나와라 소리 지를 때 그때 그 감정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김건희를 김명진을 대통령 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김건희는 윤석열이 검사할 적에 동거녀 최은주는 윤석열 동거녀의 모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나와라 했죠. 그러죠. 지금은 저 김건희 집 앞이잖아. 그럼 김건희 나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야, 윤석열! 들어봐요. 틀리자가 있지. 윤석열!
너 이리 와봐. 네가 정신병 난지 내가 정신병 난지 네가 미친놈인지 내가 미친놈인지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 병신아 너 이리 와봐라. 네가 개같은 내가 개같은 놈인지 네가 개같은 놈인지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빨리 나와라. 됐어? 더 할까요? 아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가 이곳에서 정의당에 모신 거는 정의당에 배려한 거예요. 20년간 온갖 옥살이에다가 지금 그 인생 후반기를 완전히 그냥 내버리는 그런 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김고인은 저 높은 좋은 집에 살고 정의당에는 저 조그만 사무실에서 쪼그리고 자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요, 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잖아요.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처지보다 말씀대로 폭바닥만은 그 원룸에서 살고 있는 정대태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 야, 지금 김명식이,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했겠어요. 최현숙이 저 실업에 같이 다닐 때, 내 손잡고 다닐 때, 뭐, 지 개인적인 일로 심장이 뛴다고 하면은, 내가 약국 가서 구심 사막에서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정의장님이 최현숙이랑 다닐 때 운전하셨다면서요? 운전 내 차니까 내가 해요! 그러면 최현숙이 뒤에 안 타고 옆좌석에 탔다면서요? 왜 아니라고 한번 대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아니요 어떻게 아니 아니 예, 예, 예. 근데 옆좌석에 타면 예. 이제 내가 최영승이고 예. 여기가 정의장이고 예. 운전을 하면 최영승이 예. 이쪽 손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운전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잡고 손은 어디 그때 지금 레버가 여기 있잖아요. 기회전적으로 예, 예, 예. 여기도 있는데 그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었죠. 레버 이렇게. 변속기가 예. 잡으면은 손을 내가 잡았잖아요. 네. 취임 후에 내 손을 탁탁 잡고 같이 뭐 주물렁주물렁 그것도 사고 나라고. 대단한 거. 제가 기아를 했다 뺐다 하는 손을 같이 잡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취임 후에 하고 전기가 찌릿찌릿 했겠네. 아니 서요 여자를 안 보였다니까. 여자를 보였으면 데리고 어디로. 이분이 그때 최연수나 염정만 받아줬다면 오늘날 대통령 장인이기 김충식이가 아닌 정대태 회장이 요즘 김충식이가 윤석열 장이 보고 다닌다는데 정대태 윤석열 장이 됐을 텐데 어쩜 그런 좋은 길을 놓쳐가지고 저는 하나도 저는 그러나 여기서 김현우한테 좀 알려준 사항이 있어서 불렀어요. 아, 예. 김건희 그 탁주라고 있죠. 예, 영화. 예. 네, 솔직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탁주 펀딩을 했잖아요. 근데 서울에 우리는 돈하고는 관련이 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펀딩하면 금방 막 몇억씩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한 2년간 펀딩했는데 한 8천만 원이 채 안 들었어. 근데 제작비는 3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엄청 돈에. 해가지고 제작을 했어. 해가지고 이제 이거 방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총선 전에 이걸 상영하려 했는데 방심위 허가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방심위에서 허가가 언제나 줄 아세요? 총선 다음날. 총선 다음날 방심위에서 12세 이상 상영. 얼마나 이 12세까지는 볼 수 있는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아주 점잖은 영화가 당신이 허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저도 여러 번 나가서 로케했어요. 촬영했어요. 출연료 받았어요? 예? 출연료. 출연료는 받았죠. 이분도 배우로 들어갔어 그 영화에. 그럼 거기가 내가 이제 쭉 촬영하는데 시나리오를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나와 보면은 알겠지만 그러면 영화 상영 안 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래서 다시 찍자고 해서 또 다시 찍었죠. 제대로 찍었습니까? 네, 제대로 찍었어. 그간 기다려봐요. 취임선과 이때 썸씽 통과 아닌 것도 거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예. 스포일러예요. 스포일러. 그래서
예, 정대택 의장도 출연했고, 이명수 기자도 출연했고, 안혜원 기자가 잠깐 출연했고, 예. 안소연, 그 다음에 김소영 목사. 근데 김명신은 그때 인터뷰 못했대요. 사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있잖아요. 녹취록을 대신 입장을 들은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영화 보셨어요? 안 봤어? 야, 나 출연자도 아직 비밀이구나. 나도 안 봤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죠? 두 얼굴의 김건희. 제목은 좀, 제목을 추악하게 잡으면 당신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두 얼굴의 명신이. 투페이스 명신. 명신 김. 명신 김 그래야 맞잖아. 투페이스 명신 김. 이 영화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를 많이 욕심낼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이 DL 때, 여기 내가 보고 있는 이 DL과 김건희는 세계 운신에 앉는 데가 없잖아요. 또 방글라데시까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은 물론이고. 이래서 이 DL 백이 들어가 있는 퍼스트 레이디, 우리가 짝 넷플릭스에 이제 교섭을 하면, 야, 이거 대단하다. 또, DL 회사에서도 자기 협찬도 할 수 있어. DL백이 홍보가 되잖아, 영화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DL백 협찬까지 해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돈을 만약 받게 되면, 서울에서 우리가 지분이 조금 있어요. 예. 지분이 있으니까 내가, 보너스 조금 드릴게. 아, 우리 정대통 이장님도 출연료 받고 출연하셨다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다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큐도 좋은 쪽의 다큐가 아니 어떤 미담이 아닌 악행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영화관이 잡힐지 어떻게 영화관도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승영관이 많이 잡혀야 관객들이 많이 보지 않아요? 예, 많이 잡혀야죠. 예. 뭐, 아니 남의 이제 수비적으로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이제 다음 코피가 출범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김명신이 특검. 예. 막, 이런 게 이제, 조국 혁신당,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바로 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물리면은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서 발의하는 특검을. 아, 민주당에서도 발의한다는 의원들이 수십 명이에요. 아, 예. 예. 민주당, 빌런 특검, 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도 또 특검을 찬성한다 하고, 또 저 도봉에 당선된 김대석이도 찬성한다 하고 이러고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특검이 통과된다면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다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가 공천권 행사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이제 108명, 국민의힘 당선된 108명은 다음 선거 때 윤석열은 제켜버리고 윤석열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생각과 국민의 뜻과 다르면은 윤석열을 하시라도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특검도 환영하고 가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최재형 목사가 여기서 상당히 긴 시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 이재석이 돼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특검을 불러붙이거나 윤석열 탄핵을 하면 보수 측에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네, 설득력이 근데 국민이 약간 그러면 보수들 또 동의를 하는 걸로 비춰. 그렇죠. 박근혜 탄핵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이 절반 이상 찬성했듯이 63명인가 했죠. 이런 좋은 구도가 됐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나저나 우리 여기 김명신 김건희 별로 김건희 집 앞에 있는데, 다시 김건희로 돌아가서 도대체
김건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 병신아! 겁나지 않냐? 도대체 김명신, 김건희는 어떤 인간입니까? 김명신은 그냥 요녀. 요사스러운 여자. 요사스러운 여자다. 근데 그것을 못 버리고, 그것도 이제 이 정도, 어쨌든, 이런 지위에 올랐으면은, 다른 변호지 않아요. 술 먹었을 때 마고, 술 깼을 때 마보고, 뭐, 애 낯을 쳐내고, 애 엄마 들이 전하고, 사람이 변호듯이, 여자가 이제 뭐, 국민처럼 조석병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성숙해지는 건데, 야는 그때나 지금이나, 요녀예요, 요녀. 요사스러운 여자. 제가 오죽하면은, 그랬잖아요. 장로님한 때, 전두 선거 때, 중국 청나라를 멸망시킨 서태후보다 더 요사스럽고, 장록수보다, 정만정이보다, 김대시보다 더 요사스러운 김대희를 쳐다라 했잖아요. 네, 그 결론은 김건희는 정대표의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요녀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바람이 선선한지 불고 벚꽃이 아직도 바람이 휘날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둘이 앉아가지고 오후 한때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신선입니다. 신선. 신선이 여기 처음 올 때 영하 10도 떨어지는 거 아세요? 추워서 그때 오셨었나요? 아, 저희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송영길 대표가 밤늦게까지 와서 같이 있다가 또 김 누구와 막 송영길 비난하고 해가지고 제가 또 같이 맞불 놓고 했었던 순간 늘어서는데요. 눈이 막 내리고 근데 이제 김건희 얘기는 다 하셨나 본데 이제 서울의 소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정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박근혜 촛불혁명으로 탄핵시켰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1년이나 다녔잖아. 그렇죠? 근데 잘 안 됐잖아. 그래서 제가 반성도 하고 야 나도 판단력이 저렇게 모자란 인간이었나 자책도 하고 땅을 치고 통곡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21대 때 180석 됐을 때도 아 민주당 의원들 나한테 잘하겠지 이낙연 대표도 있어도 이낙연이도 뭐 잘하겠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잘 못했잖아. 그렇죠. 이제는 초반부터 잘 못하면 다른 소리도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해야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이제는 다른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안 되면 큰 도끼 날 세워가지고 농사가 나들고 그 가가지고 국회 앞이든 어디 가가지고 도끼 상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야죠. 같이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김건희 윤석열한테 했던 거 이상 저 민주당 지도부에다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잘하면 칭찬해야지. 그렇죠.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잘못할 때. 지난 21대 같이 그렇게 하거나, 문재인 정부 같이, 그렇게 흐리는 턱, 물에 울탄 듯, 술에 습한 듯,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그런. 근데 저는 쭉 이제 제가 몇십 년 정치 경험을 했잖아요. 제일 위험한 인물이 불편자도 아니고, 좋은 게 좋다는 정치가가 제일 위험해. 물에 불탄도 술에 쓸탄도 좋은 게 좋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 좋은 사람 상주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상은 아무나 줄 수 있어. 좋은 사람, 좋은 일하는 사람 상주는 거는 누구나 불러다 해도 다 박수 받고 칭찬 받지. 잘못을 단죄하라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을 끈질기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처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라고 주는 거지. 대통령 뽑을 때 상이나 주라 하면은 누가 대통령 못하겠어요.
윤석열 보고도 상만 주라 하면 다를 거야. 여기가 상 주고 저기가 상 주고 그렇잖아. 그래서 서울의 예리는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정치 사건들을 뒤집어 보면서 이제 우리 갈 길 가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야 된다. 예, 이런 속담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렇죠. 그런데 잘하는 사람을 괜히 뒤집어놓는 사람이 있어. 요즘 보면 뭐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집회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집회예요? 오늘 민주당사로 다 갔어요. 민주당 당사가서 뭐해? 아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으로 갔는데 조폭행동이 탄핵을 하고 기자회견으로 갔는데 이런 거는 되겠지만 괜히 아직 그 민주당 뭔가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뭘 하라고 나올 수 있어. 오늘 조폭행동이 민주당을 탄핵시키라고 간 건 잘한 거지만 민주당 잘못할 거라는 걸 해가지고 그거 칭찬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면 반발심에서 할 것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기준을 챙겨가지고 잘할 때는 조금만 칭찬하고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응징을 하고 비판을 넘어서서 응징을 하겠다. 우리가 그런 힘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전목된 힘까지 발휘해서 잘못하면은 응징 비판하겠다. 이걸 확실히 만천하에 제가 고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건희 집을 바라보면서 대신 김건희를 분명히 구속시키는 것도 만천하에 우리가 고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뭐 되겠습니까? 김건희 월진다. 저도 앞에서 일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지금 불인불투라고 하는 게 쭉 해독을 정리하고 있죠. 최은순이 오해이중 증거인멸 오해이중 교사 무법죄로 김건희를 김명진을 명예훼손 사기죄로 김충식을 오해이중 교사 오해이중 교사 증거인멸죄로 고소장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재심 청구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 상고 신청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하나씩 정리해서 저는 고소장은 고소인은 정대태 고발인은 백은종 실과 바늘과 실 같이 기자회견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잘못들이 이제 드러나서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탄핵은 뭐냐? 헌재 가면은 뭐 그쪽에 있는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라 기각될 텐데 저는 그 얘기 했고 아연식색했어요. 그거는 일반 기자가 하는 소리, 언론이 하는 소리고. 보수 언론.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이 딱 구도를 보고 하는데, 우리 투쟁가들, 혁명가들은 구도를 보지 않잖아요. 공격을 한단 말이야. 보수, 전제 재판관들이 있으면, 그걸 민심의 파도로 그 사람들을 덮어버리는, 박근혜 때는 뭐 보수 재판관 아니라 탄핵이 인용됐나요?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죠. 예. 탄핵은 뭐냐? 헌재 가면은 기각될 텐데, 기각될지 안 될지 해봤어? 됐어요. 해봤냐고? 안 해봤잖아. 박근혜가, 그 당시 국민의힘 절반 가까이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해봤어요? 됐잖아. 근데 헌재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민심이 또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렇죠. 왜 탄핵을 기각하냐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의기, 사기를 꺾고 탄핵을 위해서 지금도 촛불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탄핵하면 뭐냐? 현재 가면 귀가 끌 건데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들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선서한대로 헌법에 있는 대로 헌법과 법률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고 탄핵 사유가 되는데도 윤석열이가 지명해서 헌법재판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정신에 의해서 기각시킨다든지 하면 그것은 정말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이 불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헌법재판관은 탄핵 못 시키나요? 헌법재판관 탄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또 국회에서 네. 탄핵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공약 1호가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저거 있어야 돼요. 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법조인들 법 왜곡죄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되는데 안 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 기소를 안 했다. 이거 법 왜곡죄 아니에요. 검은 걸 희다고 했다. 흰 걸 검다 판결했다. 이런 법 왜곡죄로 형량이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 이것을 빨리 발의해서 22대 의회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돼. 아, 이런 것은 법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채양명주라고 아시죠? 네. 네. 이태원 참사. 네. 최상병. 네. 그다음 이채양. 양평. 양평 고속도로. 네. 명은 명품 이거. 네. 명품 기업 때 주는. 주식 주가 저자 그렇게 못했어. 근데 요새 한마디 할게요. 지금 고발사주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더 윤석열이가 나쁜 짓을 한 것은요 총장 장모 의혹 배응 문건 작성해가지고 지 장모 지 마누라 지 죄를 덮은 거 이게 큰 거거든요. 하여튼 이체 양명주 중에 김건희 건이 세 개 들어갔잖아.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명품배, 그 다음에 주식, 저 앞에 있는 바로 이제 뻔히 건이 나왔나 보다 저. 저 건이 이제 보이네. 자세히 봐요. 망원경 좀 줘봐. 망원경. 오이 저쪽에서 까만이 나왔다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채양명주 응징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채양명주 응징 팀들은 김건희를 응징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되잖아 이제. 더 있을래요? 다들 촛불 집회 이제 하고 다들 넘어갔어. 넘어간 사람 넘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농성 집회 이제 약식 집회 하고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부터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국 혁신다. 여기서는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도 검찰에 찾아가서 경찰한테 경고장도 날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선자들은 아직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행동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선거 때 한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 선거 때는 제비도 팔아먹어. 급하면 선거 때는 안 팔아먹는 게 없어. 이 선거 끝난 후에 태도를 봐야 되는데 과연 선거 끝나고 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의지를 보였는데 민주당 분들은 언제쯤 의지를 보일지 매우 궁금하고 기다려지네요.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 후에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세워야지
여기서 또 이상하게 다른 데로 굴러가게 낫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21대 선거 끝나고 네. 엄중히 엄중히 한 거하고 네. 지금 보면 뭐 뭘 너무 설치지 말아라 한다든가 뭐 하는 것이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21대 때는 뭔지 몰라 그랬는데 처음으로 180석을 얻어서 네. 여기 와가지고 또 윤석열 눈치나 보고 권력의 눈치나 보고 검사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냥 확 엎어버려야 돼. 이번에는 생사를 초월해서 투쟁을 해야지. 가시려고요? 네, 가세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직은 며칠 안 됐으니까 예. 기다려보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도 반성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가는 이런 기조가 보이면 우리는 태클을 걸 수밖에 없어요. 힘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선자들 특히 민주당 뭐 조국 개혁당은 원래 하려고 한 분들이라 한다고 보지만 또 조국 혁신당 분들도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와서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했으니까 지난번에 한 번도 당하지 않았으면 뭔지 모르고 또 당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당했는데 현실이 지금 이렇게 엄중한데 김건희가 저기서 지금 4개월이 넘도록 가태경험 돼가지고 정의장님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한시 원망뿐 아니라 저주하고 있겠죠. 저주하고 있을 텐데 요즘에 자다가 내가 갑자기 오늘 어디가 아프고 그래요. 그쪽에서 저주 때문에 그러는 아니 자다가 갑자기 여기도 아프고 그래요? 이쪽도 아프고 이게 저들이 내 인형에다 바늘을 막 꽂는지 왜 그래요? 정의장님 안 그래요? 정의장님은 그래도 저주는 안나 보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우리 민주진보세력들이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이제 언론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국 혁신당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뒤에서 발목 잡지 말아야 돼. 한 번뿐이 안 나갔어. 그거 아직은 네. 왜 치고 나가야지 치고 나가려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더 보고 봐야죠. 네. 좀 늦게 출발한 사람이 진다는 방법이 저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앞서서 출발한 사람보다 뒤에서 따라온 사람이 더 초월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 검찰청 앞에 한 번뿐이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 치고 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선거 때 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거 때는 부부도 판다고. 선거 때 한 말은 내가 70평생 들어봤지만 그거는 다 헛소리로 볼 수밖에 없어. 선거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 어떻게 실천을 하냐가 중요해서 선거 때 뭐 내가 누구를 때려 죽이겠다 이거 믿지 마세요. 선거 후에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 우리가 믿어야지 선거 전에 아 내가 선거 나 당선되면 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치고 나간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거 공고에 기재된 건 지켜야 되죠. 안 지켰어요 지금까지. 완전 지켜야 돼요. 윤석열이가 뭐 공정과 상식하더니 지켰어요. 윤석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인정 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탄핵하자는 거고 그래서 몰아내자는 거고 그래서 하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야당에서 당선자들은 이제 내가 탄핵 발의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 나는 윤석열의 이런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서 의원직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국회에서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당선자 161명 보면요 윤석열을 심하게 공격한 사람들은 득표도 차이도 많이 나고 다 당선됐어. 쫄라가지고 윤석열을 그 눈치 본 것들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다는 아니라도 내가 이제 선거구를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윤석열 심판 선거잖아요.
윤석열 심판조차 못 잊힌 후보들도 있어요. 그냥 지역 정서에 거기에 호소하고 그냥 뒤면은 뭐 다리 하나 놓겠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나는 그게 보도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번에 좀 강경하니 윤석열 정권과 맞선 사람들은 다 그래도 여유있게 이겼는데 그렇게 허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당의 몰씨 같은 사람도 전대 아는 쪽을 오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지칭해서 하지 말고 아무튼 이제 우리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 과거 선배들이 하던 흉내 내지 마시라. 과거 선배들이 국회의원 되면 저음지 안 떨고 1년 지나면 전화도 안 받고 2년 지나면 봐도 인사도 안 하다. 또 선거 때 3년 4년 되면은 이제 또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 번 초심과 중심 이번 당선 날과 임기 끝난 날 중심이 똑같이 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벌써 눈에 보인다. 응? 윤석열 눈치 보냐? 기자의 눈치 보냐? 뭐가 무서워서 검찰 캐비넷이 두렵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검찰 캐비넷이 두려운 사람들은 국회의원 그만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 명진아 너 엄마 이제 너 어머니 이제 나올 때 대란다? 7월 4월 초파일 특사 움직임 하겠지? 그리고 너네 가면은 정대택 아저씨가 집 앞에까지 와서 그냥 악담을 하더라고. 그 옥사하라고 하더라고. 한다고 일러라. 일도 하고 네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너는 아저씨가 또 하는 얘기지만 이제 네 시대는 끝났어. 네 사방 윤석열도 끝났고 이제 너는 네 앞날이 걱정하거라. 하여튼 뭐 더 다 말하면 악담인 것 같고 하여튼 눈을 뜬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덕담을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건희 씨, 권력의 뒷배, 변화복 회장, 양재태 검사, 또 김범숙, 윤석열 등등 좀 힘있는 남자들 뒷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남한테 선물도 많이 받았고 이런 기업백도 받고 잘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끝이 왔다. 이제는 당신은 갈 곳이 딱 한 군데뿐이 없다. 어디? 지금 당신 어머니 최은순이가 가 있는 교도소 독방뿐이 없을 것이다. 이 악담이 아니다. 그동안 당신이 저지른 기업가에 대한 그런 응도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둑거리고 어떻게 또 권력의 뒷배 찾아가서 살아날 생각하지 마라. 권력하면 대통령 권력 아니냐? 대통령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건데 저기 바이든 권력이나 트럼프 권력 잡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순순히 깜빵으로 가거라. 박수!